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한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에코엣지입니다. 오늘은 화학공장의 설비와 그 부속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치를 중심으로 설명할게요. 화학설비에는 반응 혼합설비, 분리장치, 저장, 계량설비, 가공설비, 이송압축설비, 분체취급설비, 분체분리장치, 열교환기류,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고루 등의 열교환기류가 있고요.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에는 이송관련설비, 가동제어 관련설비, 비상조치 관련설비, 가스 누출 감지 및 경보 관련설비, 폐가스 처리설비, 분진 처리설비, 전기 관련설비, 안전 관련설비가 있겠네요. 화학설비 중 제일 먼저 반응 혼합설비를 설명드릴게요. 반응 혼합설비는 화학 공장에서 원료를 반응시키거나 혼합하여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장비인 반응기와 혼합장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반응기. 원료들을 반응시켜서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장비예요. 마치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을 생각하면 쉬운데요. 요리할 때 여러 가지 재료를 함께 섞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 반응기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함께 넣고 반응시켜서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들게 돼요. 반응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응기는 대치 반응기와 연속 반응기가 있어요. 대치 반응기는 한 번에 일정한 양의 원료를 넣어서 반응을 진행하는데 이 반응기는 실험용이나 소규모 공장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연속 반응기는 지속적으로 원료를 공급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큰 공장이 주로 사용해요. 반응기에서 반응을 진행할 때는 반응 온도, 압력, 시간 등의 조건을 정확하게 조절해야 해요. 이러한 조건이 적절하게 설정되면 원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원하지 않은 물질이 생성되거나 반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응기를 운영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조작해야 하며 반응에 대한 이해와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요. 혼합장치. 여러 개의 물질을 섞어서 새로운 혼합물을 만드는데 사용해요. 예를 들어 액체와 고체, 액체와 액체, 혹은 가스와 액체 등 다양한 상태의 물질들을 혼합하게 돼요. 혼합장치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혼합장치는 물질을 섞는 데 사용되는 믹서인데요. 믹서는 여러 개의 물질을 강력하게 섞어서 균일한 혼합물을 만들죠. 메카니컬 믹서라고도 불러요. 믹서의 크기와 모양은 원하는 혼합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외에도 혼합장치에는 순환식 혼합기, 기계적 혼합기, 유동식 혼합기 등이 있어요. 이러한 혼합장치들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화학 공정에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순환식 혼합기는 고체와 액체를 혼합할 때 주로 사용하고 유동식 혼합기는 대용량 생산 공정에서 많이 사용해요. 혼합장치에서는 물질들을 정확하게 계량하고 혼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과 압력 변화를 제어하여 안정적인 혼합물을 만들어내죠. 혼합장치는 운전자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이에요. 반응 혼합설비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계, 운용되며 반응 조건과 원료 혼합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설비를 선택해야 하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반응기나 혼합장치 내부의 압력, 온도, 습도 등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해야만 한답니다. 분리장치는 화학 공장에서 원료나 제품의 분리, 정제 등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치예요. 이 중에서 대표적인 분리장치인 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감압탑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1. 증류탑. 화학 공장에서 다양한 물질들을 분리하는데 사용되는 분리장치 중 하나예요. 증류탑은 각종 액체 또는 가스 혼합물에서 원하는 물질을 분리해내는 데 사용해요.
증류탑은 높은 온도에서 물질들을 증기 상태로 만들고 그 증기를 다시 냉각하여 액체나 가스 상태로 변화시켜 분리하는 원리로 작동해요. 증류탑에는 여러 개의 층이 있으며 각 층에서는 다양한 물질들이 분리되어 나와요. 증류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주로 석유화학 공정에서 유용하게 사용해요. 예를 들어 원유에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와 같이 다양한 물질들을 증류탑을 이용하여 정제할 수 있답니다. 또한 알코올, 에테르, 아세톤 등의 유기화합물을 분리하는 데에도 증류탑이 많이 사용됩니다. 증류탑은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라서 운전자의 전문성과 경험이 매우 중요해요. 또한 증류탑 작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폭발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답니다. 2. 흡수탑. 화학공장에서 분리 및 정제 작업에서 다양한 기체 혹은 액체 물질들을 분리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예요. 공기 중에 포함된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데 많이 활용돼요. 흡수탑은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에는 다양한 흡수제가 채워져 있어요. 흡수제는 주로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높으며 특정 기체 혹은 액체 물질과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흡수탑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산성가스, 암모니아, 수소, 이산화황 등의 유해한 기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액체 물질에서 특정 물질을 추출하는 데에도 사용돼요. 흡수탑은 안전에 매우 민감한 장치라서 고농도의 유해 물질을 처리하는 경우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 장비 및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어요. 3. 추출탑. 추출은 원료에서 목표 물질을 분리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추출탑은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치랍니다. 추출탑은 일반적으로 액체 혼합물에서 원하는 물질을 분리해내는 데 사용해요. 추출탑은 각 층마다 다양한 용제를 사용하여 분리 작업을 수행하고 목표 물질이 용제에 잘 용해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추출 작업을 수행한답니다. 알코올, 에테르, 벤젠 등의 유기화합물에서 목표 물질을 추출하는 데 사용하고요. 식물 추출물, 항생제 등에서 원하는 성분을 추출하는 데에도 사용해요. 추출탑은 대개는 유동 상태에서 작동하는데 반응 조건에 따라 다양한 용제와 액체 혼합물이 필요해요. 작업 중에 발생하는 화재, 폭발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지요. 4. 감압탑. 감압탑은 압력의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 작업을 수행하는데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유지하며 작동합니다. 감압탑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유기화합물을 분리하는데 사용해요. 높은 온도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 증발을 더 쉽게 하기 위해 압력을 낮추는 방법을 취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장치가 될 수 있겠네요. 감압탑 내부에 액체 혼합물을 넣고 감압을 가하면 각 성분의 증기 압력차를 이용하여 분리가 일어나요. 감압탑은 유용한 분리장치 중 하나이지만 안전상으로 좀 민감한 부분이 있답니다. 압력이 변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 감압탑 내부에서 발생하는 고온, 고압, 불안정한 반응 등으로 인한 화재, 폭발, 가스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감압탑 내부의 온도, 압력 등의 파라미터를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성을 우선 확보해야 해요. 저장 및 계량 설비는 화학 공장에서 원료 및 제품을 저장하고 계량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설비를 말해요. 이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장 탱크, 계량 탱크, 포커, 사일로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1. 저장 탱크. 저장 탱크는 액체 또는 기체상의 원료나 제품을 저장하는 데 사용해요. 대부분의 저장 탱크는 철 또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제작되어요. 저장 탱크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용도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어요. 생긴 모양에 따라 수직형 저장 탱크, 수평형 저장 탱크로 나눌 수도 있고
구조용 탱크, 지하 저장 탱크와 같이 설치 위치로 구분할 수도 있겠네요. 수직형 저장 탱크는 일반적으로 원통형이며 천장이 원형이거나 코형태가 많아요. 수평형 저장 탱크는 주로 차량 충전, 운반, 비축용 등으로 사용되며 대부분 직사각형 형태나 원통형이에요. 구조용 탱크는 건축용 탱크로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요. 지하 저장 탱크는 지면 아래에 저장 탱크를 묻는 방식이고 인화점이 낮은 휘발유, 알코올 등의 저장에 많이 사용해요. 강압 탱크, 상압 탱크, 고압 탱크로 탱크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작은지 또는 큰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해요. 저장 탱크는 화학물질의 특성과 보관 기간 등에 따라 적절히 청소하고 유지 보수를 해주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화재, 폭발, 누출과 같은 위험에 대비해야 해요. 2. 계량 탱크. 정확한 양의 원료를 계량하기 위해 사용되는 탱크로 펌프나 밸브 등을 이용해 원료를 계량하고 정확한 양의 원료를 필요한 장소로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3. 포커. 포커는 고체 형태의 원료를 저장하고 이동 및 공급하는 데 사용해요. 포커는 대부분 아랫단이 경사져 있어서 내부에 저장된 물질의 중력에 의해 잘 흐르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필요에 따라 하부에서 원료가 공급되어 위로 흐르는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포커는 일반적으로 곡물이나 시멘트 등 작은 크기의 고체 원료를 저장하고 이동하는 데 사용해요. 4. 사일러. 고체 원료를 저장하는 설비로 대용량의 원료를 보관할 수 있어요. 이를 펌프나 컨베이어 등을 이용해 필요한 장소로 공급하게 되어요. 저장 탱크, 계량 탱크, 호퍼, 사일러와 같은 저장 및 계량 설비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설비를 선택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과 효율적인 원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공 설비는 화학 공장에서 원료를 가공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설비를 말해요. 이 중에서도 일부 대표적인 가공 설비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1. 캘린더. 고무, 플라스틱, 종이 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기계로 원료를 압축하고 압연하는 과정을 거쳐 필요한 두께와 형태로 가공하는 역할을 해요. 2. 혼합기. 두 개 이상의 원료를 섞어서 하나의 혼합물로 만드는 기계로 고체, 액체, 가스 상태의 원료를 섞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요. 3. 발포기. 액체나 고체를 발포시켜 가벼운 구조물을 만드는 기계로 단열재, 스폰지, 에어필터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해요. 4. 인쇄기. 종이, 필름 등의 표면에 인쇄를 하는 기계로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제품의 외형을 꾸미는 데 사용해요. 5. 압출기. 플라스틱, 고무 등의 원료를 압출하여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는 기계로 파이프, 호스, 필름, 키트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해요. 캘린더, 혼합기, 발포기, 인쇄기, 압출기 같은 가공 설비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기계를 선택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과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송 압축 설비는 화학 공장에서 원료나 제품을 이동시키거나 압축하여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펌프류, 압축기, 이젝터 등과 같은 설비를 말해요. 1. 펌프류. 펌프는 액체나 기체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되며 화학 공장에서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원심 펌프, 기어식 펌프, 피스톤 펌프, 다이어프램 펌프 등이 있습니다. 펌프는 원료를 이동시키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압력이나 유량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압축기. 압축기는 기체를 압축하여 압력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화학 공장에서는 공기, 산소, 질소 등의 기체를 생산하거나 운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압축기는 회전식, 피스톤식, 스크류식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사용되는 기체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3. 이젝터. 이젝터는
유체나 기체를 이송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이젝터는 기본적으로 유체의 유동 현상을 이용하여 작동합니다. 이젝터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제작되며 사용 용도에 따라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분체 취급설비는 화학 공장에서 분말 가루, 결정체 등의 분체를 다루는 데 사용되는 분쇄기, 분체 분리기, 용융기 등과 같은 설비를 말해요. 1. 분쇄기. 분쇄기는 분체를 미세한 입자로 분쇄하는데 사용되어요. 화학 공장에서는 원료를 적절한 크기로 분쇄하거나 분말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공기 분쇄기, 볼밀, 기브로밀, 원심 분쇄기, 롤러밀, 해머밀, 초음파 분쇄기, 고압 분쇄기 등이 있어요. 사용되는 분말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해요. 분체 분리기. 분체 분리기는 분체를 크기별로 분리하는데 사용됩니다. 화학 공장에서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분쇄된 분말을 정제하거나 다양한 입자 크기로 분류하여 사용합니다. 분체 분리기는 진동 분류기, 공기 분리기, 밀링기, 유동 분리기, 중력 분리기, 자석 분리기, 전기 분리기, 스크류 분리기, 압력 분리기 등이 있어요. 3. 용융기. 용융기는 고체를 용융하여 액체 상태로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화학 공장에서는 원료를 용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용융기는 전기로 용융기, 인덕션 용융기, 제련용 용융로, 연소용 용융로, 가열로 용융기 등이 있어요. 분체 분리 장치는 분말 결정체, 섬유 등의 분체를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로 결정조, 유동탑, 탈습기, 건조기 등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1. 결정조. 용액에서 과포화를 유도하여 결정을 형성시키는 장치입니다. 2. 유동탑. 고체 입자를 유동화시켜 반응이나 분리 작업을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3. 탈습기. 공기나 가스 중의 습기를 제거하여 건조한 상태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4. 건조기. 고체나 액체를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입니다. 이와 같은 분체 분리 장치는 각각의 용도와 분체 특성에 맞게 설계되며 화학, 식품, 제약, 전자, 환경 등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답니다. 열교환기는 열을 전달하거나 선사하는 장치로 응축기, 냉각기, 가열기, 증발기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1. 응축기. 기계나 발전소에서 발생한 열을 흡수하여 냉각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증기를 압축하여 응축기에 흡입하면 증기가 냉각되어 액체로 변하게 됩니다. 2. 냉각기. 자동차나 산업용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냉각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예요. 3. 가열기. 물이나 공기 등을 가열하여 열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가열기는 수증기나 전기, 연료 등으로 가열되어 열을 발생시키며 이를 통해 물이나 공기를 가열할 수 있어요. 4. 증발기. 액체를 증발시켜 기체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증발기는 압력이 낮아지면서 체가 기체로 변환되는 물리적 현상을 이용하여 열을 전달합니다.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고로 등 열교환 기류는 고온 가스나 연소 물질을 직접 사용하여 열을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열교환 기류는 주로 철강, 유리 등의 산업에서 사용됩니다. 고로는 높은 온도의 연소 가스가 통과하는 내부에 있는 철제판으로 이루어진 원통형 용기입니다. 연소 가스는 판 사이를 흐르면서 열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고온에서 원하는 온도로 물질을 가열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점화기를 사용하여 연료를 연소시키는데 이러한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달하여 가열기나 증발기 등의 다른 열교환 기류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고로 등의 열교환 기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어요. 지금까지 화학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길어져서 부속 설비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에코엣지였습니다.